아, 오늘 시간은요, 형님, 스파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스파인이 뭐냐면 척추지요, 그죠? 허리 척추를 얘기하는 겁니다. 샤프트의 척추 부분이 왜 있고, 어떻게 세팅을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저는 세팅 값이 있는데, 그게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혹시 아시는 분이 있으면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너무 고맙겠고요. 스파인을 어떻게 체크해야 되는지, 요거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우선 스파인을 이해하시려면 샤프트라는 걸 요거를 이해하셔야 돼요. 이 샤프트라는 건 이거는 카본입니다. 나중에 요거 이게 이제 40톤 카본으로 마는 거예요. 70톤 카본으로 마는 것도 있고 이 샤프트 물성은 정말 한번 제가 깊게 영상을 다뤄 드릴게요. 오늘은 스파인 얘기를 하니까 이 샤프트라는 것만 얘기를 하는 거고 이 샤프트를 만들 때 이게 원래 쇠봉이라고 가정을 하면 요걸 이렇게 맙니다. 이게 카본이에요. 카본은 천 같은 겁니다. 우리 얘기를 하면 손수건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원래 길지요. 그렇게 해서 요걸 이렇게 마는 거예요. 카본을 이렇게 이 봉에. 그리고 나서 열을 가한 다음에 얘를 빼는 겁니다. 이렇게 빼서 이걸 만 다음에 이제 얘를 빼서 샤프트를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빼면 이제 얘가 샤프트가 되는 거지요. 그런 식으로 만들다 보니까 샤프트를 만들면 끝에 두번 말리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두번 말리는 부분이 강해진다는 뜻이지요. 요게 척추예요. 요게 스파인이고요. 요즘은 기술이 많이 발달이 돼서 갤러웨이 본사 공장 영상도 내가 보니까 이제 이 샤프트 말때 그냥 둥그렇게 마는 건 아니고요. 어느 부분에 또 강하게 잘라서 또 말고 잘라서 또 말고 하기 때문에 척추인이라는 부분을 분산을 시킬 겁니다. 왜냐하면 공장들도 계속 기술 개발을 하는 거죠. 분산을 시켜도 척추 부분이 생겨요. 그렇게 해서 이 스파인은 그게 형성되는 거고요. 저는 스파인은 헤드스피드가 굉장히 빠르신 분들은 체크를 해주는 게 좋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거 논쟁도 조금 있더라고요. 뭐 이건 저 사견이니까. 그리고 참고로 영상 보시는 분들 알다시피 저는 이쪽에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골프에 미쳐서 골프 설비도 준비하고 제가 나름 뭐 기획하는 게 있어서 그거를 지금 준비하는 과정상에서 이런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스파인은 헤드스피드가 빠른 사람의 어떤 관련된 문제인데 이것도 저는 지금 모르겠어요. 어떻게 아무리 찾아봐도 내용은 없습니다. 스파인이 요렇게 스파인 작업을 요렇게 흔들리는 작업을 해줘야 되는 건지 요렇게 밑이 위아래로 흔들리는 작업을 해줘야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저는 위아래로 해서 위에 쪽에 스파인을 놓습니다. 어떤 사람은 왼쪽에 놓으라고, 어떤 사람은 오른쪽에, 어떤 사람은 밑쪽에 놓으라고 하고 그래요. 그러기 전에 스파인 재는 요, 어떤 데이터 좀 한번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그럼 요게 스파인 정렬하는 기계거든요. 요 뒷부분에 요게 있는 게. 요렇게 해서 데이터를 한번 봐야 돼. 여기 보면 이게 5300이잖아요. 자, 보시면 이걸 돌립니다. 스파인을 위에 부분을 여기다 한번 보여주시고요. 요걸 이렇게 돌린다고 가정을 하세요. 그러면 밑에 보면 이제 숫자가 이렇게 바뀝니다. 스파인 숫자가 이렇게. 보면 이건 5800, 5840, 50이죠. 5850이 나옵니다. 5850이 나오고 요 밑에 쪽은 5400이 나오고 보면. 5400이 나오죠. 400이라는 숫자 데이터 값이 나오죠. 참고로 이거는 저울인데요. 10kg 저울이에요. 10kg를 가지고 측정하는 저울이고, 이 저울은 더 늘려도 좋은데, 편차가 또안 만들어질까봐. 그래서 보면은 여기 5800 나오는데, 이게 지금 스파인입니다. 허리에요. 이 부분이 강하단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위에 부분이. 그래서 제가 이거 맞춘 거거든요. 어찌 보면 이 채를. 저는 위에 부분에 맞춥니다. 그리고, 이 스파인을 이제 이해 가셨죠? 스파인이라는 데이터가. 근데 이 스파인을 각자 뭐 채를 제가 아시는 지인들 거 갖고 와서 재면 다 틀려요. 어디는 헤드 이쪽에도 놓고 어딘 이쪽에도 놓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미즈누나의 공장 있잖아요. 잭시오 공장 영상에 뒤져보면은 막 어떤 아가씨 한 명이 셰프트 나올 때 계속 하면서 여기다가 쭉줄 쳐놓고 여기다 그림 쭉 그려놓고 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공장에서는 맞춰나가기는 합니다. 이 부분은 그건 잘 모르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허리 부분이 어디다 스파인을 놔야 되는지가 굉장히 혼선이에요. 저도 사실 혼선입니다. 제 채는 개인적으로 제 아는 지인분들은 개인적으로 어떻게 맞춰주냐면 상면에 놔요. 위엔면에다 스파인을. 위엔면에. 왜 그러냐면 우리가 헤드스피드가 굉장히 빠른 사람은 요 옆에 위아래 있는 걸 보여줘야 돼. 요렇게 힙니다. 요렇게.
실제 임팩트가 딱 들어갔을 때는 체가 요렇게 휘어요. 이것 때문에 위에 분의 스파인을 놔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저는 개인적인 저의 이론이고요. 이거는 좀 지식을 주십시오. 이쪽에 전문가가 계시면 지식을 주시고, 그러면 좌우로 흔들리는 거 이쪽이죠. 이제 체를 붙여서 이쪽으로 흔들리는 걸 해야 됩니까? 막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논지도 있는데, 이쪽은 샤프트 강도로 막을 수가 있잖아요. 더 강하면 벌릴 거고, 안 강하면 더 이렇게 낭창낭창 될 거고. 그래서 좌우는 내가 볼 때는 제 생각입니다. 좌우 스파인보다 우위 상한데 위에 쪽에 놓고 진짜 스피드 있게 들어갈 때 얘가 딱 휘는 요 부분을 최대한 잡아야 임팩트가 여기 2, 3mm 갖고 공이 뭐 좌우를 하는데 요게 만약에 휘어가지고 이렇게 휘어서 임팩트가 내려가 버리거나 그러면 요게 정확히 안 맞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상면에 스파인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너무 예민하시지 않아도 돼요. 아마추어들은 이 스파인 정도 해결할 정도로의 스윙 스피드가 안 나면 조금 덜 중요한 것 같고요. 근데 스윙 스피드, 최소 볼 스피드 60 이상 되시는 분들, 볼 스피드 크신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은요, 스파인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많지요. 뭐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스파인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고, 가장 중요한 거, 무조건. 내 스윙 스피드랑 내 체의 강도가 맞아야 됩니다. 드라이버는. 이거는 그냥 필수 항목이에요. 골프 치시고 한 1년 넘어가시면 꼭 맞추셔야 되는 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드라이버랑 내 스피드랑이 딱 맞았을 때 효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피팅도 꼭 하셔야 되는 영역 중에 하나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서 오늘은 회원님 스파인 첫 시간으로 스파인에 대해서 궁금해 하셔서 제가 스파인 얘기를 해드렸고요. CPM 얘기도 해드릴 거고 강도 얘기 드릴 거고 나중에 제가 자료 조사를 조금 더 해서 이 카본 이 만드는 것도 한번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